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퀴릴리온의 권우현입니다. 중고나라는 많이 아시다시피 2003년에 네이버 카페 서비스로 시작한 개인간 거래 중개 플랫폼이고요. 좀더 안전하고 빠른 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2014년도에 퀴릴리온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2016년도에 중고나라 공식 앱을 런칭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간 중고거래 서비스인 중고나라 이외에도 현재 폐쇄형 비디오 커머스인 비밀의 공구, 그리고 방문 수거 재활용 매입 서비스 중고나라 주마, 그리고 중고차 인증 딜러 서비스인 중고나라 자동차, 이렇게 총네 가지 서비스를 현재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밴디츠는 현재 이사 매칭 플랫폼 이사모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화물 운송 매칭 플랫폼 샌디를 출시해서 이제 택배나 퀵으로 보낼 수 없는 소형 화물부터 가구, 가전, 부피가 큰 대형 화물까지 화물 운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정기 화물 운송의 가장 큰 문제는 낮은 빈도로 용달 화물을 부르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로 인해서 이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저희가 착안해서 샌디를 개발하고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중고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중고 거래를 하고 나서 퍼스트 단계 앞단에서 거래하고 나서 이후를 이제 확인하지 않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네. 절반의 거래인 거고 절반의 마지막은 운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앞단에서의 중고 거래에 인해 가지고 그런 마지막 단계의 서비스 만족도까지는 저희 샌디 쪽으로 해서 이제 고객의 마지막 라스트 단계까지를 저희가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제휴를 요청하게 됐고요. 네. 기본적으로 택배하고 박스로 보낼 수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옷이나 이런 중고는 당연히 보내겠지만은 네. 뭐 오토바이 같은 것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 특히 매트리스 세탁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용달차를 불러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직접 제가 매일 통화를 이렇게 해보고 하다 보면은 용달차를 그러니까 실제 이 탁자를 지금 당장 이 탁자를 인천까지 보냈을 때 얼마가 나올까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부분 사람들이 중고 거래 1단계를 마치고 나서 2단계 운송 거래는 다시 또 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래 금액에 대해서 이제 운송의 정확한 공정 거래를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까지 그런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중고나라 쪽에 의뢰를 하게 됐고 이렇게 제휴 형태로 접근이 된것 같아요. 보통 이제 개인간 거래 들을 이제 개인간 거래가 중심이 이제 중고거래 서비스다 보니까 보통 이제 물건을 이제 팔고 뭐 사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 서비스에서 제공이 되는데 이후 이제 물건을 그 보내고 받고 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그 저희 서비스에서 저희가 직접 제공할 수는 없으니까 전문적으로 운영하시는 곳에 일단 저희가 제휴 요청을 드렸고 1차적으로 뭐 개인 간에 이제 택배 물류 정도로 되는 것들은 저희가 편의점 택배사와 제휴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편의점 택배 같은 경우는 뭐각 무게나 사이즈별로 이제 그 단가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되어 있고 그리고 택배를 보내고 나서부터의 어떤 트래킹 서비스, 그러니까 내 택배가 현재 지금 어느 상태에 있나 그 오랜 기간 동안 서비스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구축이 잘 되어 있어서 저희 쪽 서비스에도 붙이는데 큰 문제가 없었고 그 저희 회원분들께서도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으셨는데 이제 큰 물류, 물건이 큰 상품에 대해서는 수면이 많이 드러나지 않은 서비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보통 거의 이제 개인 용달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보통 전화로 연락해가지고 부르는 게 값이고 막상 왔을 때또 이렇게 부르시는 견적도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후에 이제 뭐 트래킹, 택배 같은 트래킹 현황이라던가 이게 잘 전송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것도 잘안 되는데 그 밴디츠에서 샌디라는 화물 중개 플랫폼을 만드시면서 그런 그 저희가 아쉬웠던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제휴 요청이 먼저 왔고 저희가 흔쾌히 수락을 하고 같이 지금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개별 화물의 차량들 차주분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연결하는 개인 간의 그 중개 플랫폼이고요. 뭐 대형의 어떤 뭐 택배사나 이런 것들 이런 쪽하고는 이제 하지는 않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직거래 형태로 접근할 수 있고 물류 쪽 같은 경우 화물 쪽은 기본적으로 다단계의 구조가 되게 심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저희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진 부분으로서 이제
만들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고객의 목소리와 차주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저희 중계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목소리 들을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질적 향상이라든지, 추가 비용 방지, 그리고 기존의 물류 쪽, 화물 쪽으로 있는 어떤 개선되지 못했던 부분을 저희는 조금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샌디라는 서비스를 하기 전에 235라는 서비스를 한 4, 5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235는 현재 전국에서 한 1,400개 정도의 이사업체를 매칭을 시키고 있는 서비스라서 3, 4년 동안에 10만 건 이사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샌디로 지금 접목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라서 그에 대한 어떤 시행착오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앞단위 235에 대한 서비스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온 거라서 훨씬 더 좀 직거래 형태나 뭔가 방식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화물 운송이 가장 큰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 비정기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부산에 있다 보니까는 해운대 같은 경우는 숙박 몰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손오는 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주말 같은 날에 평일에는 여유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한 지역이 아니라 해운대에서 조금만 옆에만 가더라도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정보가 잘 없다 보니까, 왜냐면 자주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아는 정보 루트로만 그 알게 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몰리니까 당연히 차주분들 같은 경우 단가가 올라갈 수 있고 이게 분산이 안 되는 거죠. 차주분들 이제 화물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데이터를 보면은 한 30% 정도가 35% 정도가 공차율이 있습니다. 하루에 그냥 비어 있는 차로 움직이는 거죠. 그 갔을 때 운반했을 때 돌아올 때 비어 오고 이 비는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잘 매칭만 시켜주면은 절반 가격이든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차주분들은 오는 비용 그냥 공차로 와야 되는데 단돈 5만 원이라도 그 톨게이트 비라든지 뭐 기름값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그 소비자분 같은 경우는 거리를 기본적으로 비용을 내야 되는 비용을 돌아오는 공차로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비용할 수 있고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가 매칭을 얼마나 잘 시키냐에 따라서 그런 가격대라든지, 그러니까 차주분들은 돈을 벌 수 있고 더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분들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게 이제 매칭적으로 알고리즘으로 활용해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기본적으로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중고나라 앱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을 하실 때 그 휴대폰 본인인증, 실명인증을 필수값으로 두었고, 다양한 뭐 금융사들과의 제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금융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어떤 인증 마크 같은 것들을 저희 프로필에서 확인할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중, 3중 안전거래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15년 정도의 이제 데이터가 누적이 돼가지고 게시글의 이제 패턴을 분석을 하는 그 기술을 저희가 지금 네이버와 같이 공동 개발을 해왔고, 이제 3월 중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게시글이 작성되면은 게시글 안에 들어있는 게시글의 어떤 특정 요소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게시글이 어떤 위험도가 높은 게시글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저희 회원들에게 미리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기능을 3월 중에 오픈을 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떤 이런 기술적인 장치 외에도 저희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중고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뭐 말씀 주셨듯이 이제 그냥 개인 간의 거래를 중개해 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거래가 성사가 되고 물건이 판매자로부터 구매자까지 안전하게 배송이 되고 있다라는 현황들을 택배사와의 제휴, 어떤 샌디와 같은 물류사와 어떤 물류 중개 서비스와의 제휴를 통해서 그 물건 결제부터 배송 완료까지의 어떤 현황들을 투명하게 앱으로 보여주면서 거래 안정성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큐데이온의 비전 중에 하나가 이제 자원의 선순환입니다. 그래서 중고나라를 이제 생활 중심 플랫폼으로서 확고히 자리 매김시킨 후에 중고 제품 방문 매입, 그리고 헌업과 헌채, 폐가전 등의 재활용품 방문 매입, 그리고 개인이 중고차를 안심하고 사고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미디어 커머스 기반의 공동구매 플랫폼과 같은 쇼핑에서 확산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서비스들,
C2C 기반의 서비스들로 이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물류 같은 경우는 뭐 제휴 문의를 많이 주세요. 원더스 킥이라든가 킥 서비스 쪽에서도. 그래서 물류는 물류 잘하시는 어떤 서비스들과 제휴로 푸는 것을 방향을 일단은 잡고 있고요. 저희는 그 앞단에 어떤 이제 그 물류 이어지기 위한 어떤 그 DB 축적과 어떤 거래량을 늘리는 데 좀 더 집중을 할 계획이고, 저희 그 중고나라 같은 경우는 단순히 뭐 물품 거래만 하는 플랫폼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의 재능도 이렇게 거래되는 거래가 그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C2C 관련 사업 분야를 이제 확장을 한다라는 그 방향으로 저희 사업 그 확장을 봤을 때는 어떤 그런 각각의 카테고리마다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거래량이 더 늘어나냐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맞는 상품 거래 정보를 잘 입력하실 수 있게 저희가 또 도와드려야 되는 것들이고, 가구와 같은 상품 같은 경우는 물류 서비스들도 한 번에 또 신청할 수 있게 이렇게 UI, UX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어떤 각 카테고리별로 특화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을 저희가 C2C 관련 사업 분야를 늘 확장해가는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중고거래할 때 보통 어떤 그 중고거래 전체 파이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많은 부분이 이제 개인간의 택배 거래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택배 거래가 그 개인이 할 수 있는 택배 거래가 지금 현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편의점 또는 우체국 이런 곳에 가서 본인 직접 붙이거나, 아니면은 택배사들의 어떤 방문 택배 프로세스 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데, 이 방문 택배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하죠. 그러니까 집으로 직접 택배기사분들이 방문하셔가지고 수거를 해가주시니까. 근데 이 방문 택배가 기본적으로 택배사의 이제 반품 프로세스를 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반품 접수를 하면 이제 택배 기사님들이 와가지고 반품 택배를 수거하는 그 프로세스를 탄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이 원하는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고, 이제 시간대를 원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고, 그 방문 택배에서 발생하는 비용 같은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뭐 편의점 택배나 이렇게 고객이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택배비 뭐 2,500원에서 3,000원 사이, 그 정도 금액대를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낮추고 싶어가지고 이제 택배사들이랑 미팅도 하고 그랬는데, 그 반품 택배 프로세스를 타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판매하는 것들은 어떤 일반 리테일 구조가 아니잖아요. 이제 물건을 많이 갖고 한 곳에서 많이 출고되는 게 아니라 이제 거의 한 집에 한 건 이렇게 나오는 구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비용적인 절감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 택배 같은 것들을 먼저 제휴를 해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들이 조금 택배사 쪽에서 솔루션이 나온다 그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물 운송에 대해서 이제 알고 이 시장에 대해서 깊이 알고 들어온 건 아닙니다. 아니고 이사 중개 플랫폼이라는 시간을 몇 년 동안 하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샌디 같은 거 아직 완성된 플랫폼 아니에요. 미완성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말은 즉슨 지금도 매일같이 저희는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저도 지난주까지는 하루에 이제 고객들하고 100통씩 전화를 하면서 CS를 하고 상담 통해서 화주와 차주의 상황을 계속 이해해가지고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가장 기본을 좀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약속을 했을 때 정상적인 시간대에 와야 되는 거와, 그리고 그날에 펑크를 내지 않고, 그리고 추가 비용에 대한 발생이 되는 부분, 이게 업계에서는 그냥 관행으로 현장에 가가지고 추가 비용도 발생되기도 하고, 조금 더 좋은 오더가 있으면은 펑크 내기도 하고, 약속 안 지키는 건 뭐 당연하다고 하고, 그리고 고객님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고객분들도 이런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짐을 다 숨기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짐을 줄이고, 그 다음에 현장에 왔을 때는 뭐 작업의 현 상황, 뭐 계단이 없는데 뭐 있다고 한다든지, 이런 정보의 격차가 조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현장에 갔을 때에 대한 현장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부딪힌다든지, 근데 자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그 상황에서 좀 안 좋은 감정으로 끝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샌디 같은 경우는 그런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비용이 일체 없게 만들고 있고요. 굳이 전화라든지 상담을 통하지 않더라도 기본 운송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짐량이 맞게끔. 일반 분들이 짐 양에 따라서 차가 어떤 게 맞는지에 대해 잘 모릅니다. 대부분 1톤 용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작은 그 드럼 세탁기 하나만 가는데도 1톤 용다이 가야 되고, 근데 그거는 다마스든 라보도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가격대도 낮출 수 있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저는 짐량에 맞게끔 배차를 해드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게 1톤 용다리로 쏘였던 것들이 분산되니까 가격도 저렴할 수 있고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하나가 좀 매칭을 해줄 수 있고, 저희는 지금 계속 데이터를 보고 있다 보니까 235는 챗봇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샌디도 마찬가지로 235의 챗봇 서비스를, AI 서비스를 샌디로 적용시켜서 예상되어 있는 질문들이나 이런 관련된 것들을 다 챗봇으로 자동화시켜서 결제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개발 중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상담 없는 그 근무시간이 아니더라도 24시간 365일 동안 언제든지 금액이라든지 상담을 통해 가지고 확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게끔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금 어떤 실행하고 있는 것보다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좀 있긴 한데요. 하나는 펑크 보상제라는 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일에 펑크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고객님 시간을 저희가 보상을 해줄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준비하고 있고,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 저희가 앞단에서 확정된 금액 알려줬을 때 도착했을 때 추가 비용이 안 되게끔 저희가 추가 비용 보상제, 그게 당연한 건데 지금 당연하지 않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저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샌디는 좀 가볍게 차주는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화주는 비용을 절감하는 윈윈 플랫폼 만들고 싶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매칭 알고리즘이 필요할 뿐더러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줄여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 들고요.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물류에 대한 이슈는 항상 발생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단의 어떤 서비스까지 해서 처음부터 마지막 단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저희가 샌디,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더라도 어떤 플랫폼을 활용해서 조금 더 고객의 마지막 단계까지 만족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호초방이나 홍콩의 고고뱅처럼 저희 샌디도 한국의 대표적인 화물 운송 매칭 플랫폼으로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